안녕하세요. 글로벌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 주식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요.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각각 종목들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홍콩 거래소입니다. 홍콩 기업이 나왔죠. 홍콩 거래소인데, 자, 본격적으로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중요한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도 중국 주식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중국 주식 시장은 크게 본토 시장과 그리고 홍콩 거래소로 나눠져 있어요. 이 본토 시장에는 상하이 선전 거래소가 있고 홍콩 거래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 상하이랑 선전은 내국인 전용 거래소라서요. 위안화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홍콩 거래소는 달러 베이스 그러니까 홍콩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거래소는 상하이나 선전 거래소에 그냥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교차 거래가 가능한데 여기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하이는 후, 선전은 선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홍콩은 강이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이 상하이 거래소를 홍콩 거래소가 교차 거래를 하려면 후강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전 거래소랑 그리고 홍콩 거래소를 교차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선강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거래소가 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핵심은 콕콕 이해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홍콩 거래소는 영어로 홍콩 익스체인지 이렇게 줄여서 HKEX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홍콩 거래소는 우리나라처럼 종목 코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은 보통 티커라고 했죠. 근데 홍콩 거래소는 우리나라처럼 숫자로 종목 코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6자리면 홍콩은 이렇게 5자리입니다. 00388 이렇게 영웅 글로벌의 2010 화면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외 주식 현재 가창에 제가 한번 딱 띄워봤거든요. 지금 홍콩 거래소는 보면 00388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요. 금융 서비스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 시가총액이 5,086억 정도죠. 그러니까 홍콩 달러기 때문에 한화로는 72조 원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콩 하면 여러분 세계 금융의 도시잖아요. 저는 홍콩을 딱 떠올리면 빌딩이 가득한 이런 야경이 생각이 나는데 여의도 증권가도 야경 참 예쁘죠. 저는 여의도 증권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홍콩은 뭔가 여의도 증권가의 그 아름다운 야경을 복사 붙여넣기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홍콩 거래소는 2000년 중반에는 이 중국의 본토 기업들이 대거 상장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2018년에는 125개의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세계 IPO 시장 순위에서 무려 뉴욕 거래소를 제치고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어급 기업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기업들인데 차이나타워랑 샤오미입니다. 이렇게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좀 알아준다 하는 홍콩 거래소는 대규모 인수합병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2019년에 런던 거래소에게 우리가 320억 파운드를 주면서 너네를 인수합병할게 라고 제안을 했는데 런던 거래소가 거절을 하면서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콩 거래소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시 영웅문 글로벌에서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홍콩 거래소도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주들 하면 대표적으로 연말 배당을 또 기대를 하곤 하는데 홍콩 거래소의 배당 현황도 영웅문 글로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에서는 화면 번호 기억해 주세요. 2653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종목별 배당은 2653번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홍콩 거래소의 배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일단 배당 지급 통화는 당연히 홍콩 달러 기준으로 되어 있고 배당 주기가 반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준다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2020년에도 9월까지 배당을 얼마나 줬는지 배당금도 볼 수가 있고요.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2653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0601 화면을 통해서 홍콩 거래소의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차트가 열린 거 보이시나요? 0601 화면 들어가서 아까 제가 종목 코드 몇 번이라고 했죠? 00388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홍콩 거래소의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쭉 보시면요.
2020년 여기서부터거든요. 이 코로나19 이후로 주가가 지금 우상향 기조를 쫙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12월 21일에도 407달러, 홍콩 달러거든요. 이 407달러 선에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402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에 상장을 하려던 중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와서 홍콩 거래소에 상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국의 기술주들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곧바로 실적에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중 갈등에 좀 수혜주가 됐다라는 분석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또 역대급 대어였던 알리바바가 나스닥이랑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엔트그룹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가 잠정 연기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홍콩 거래소는 MSCI와 함께 또 협력을 해서 파생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죠. 선강퉁, 후강퉁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콩 거래소는 우리나라처럼 종목 코드 숫자로 영어문 글로벌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거기다가 아시아 금융의 허브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캐나다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나름 토론토에서 살아봤었고 그리고 오타와나 몬트리올, 퀘벡까지 기차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데 캐나다는 정말 땅이 넓기 때문에 제가 6개월 넘게 있으면서도 사실 뭐 밴쿠버도 그렇고 뭐 캘거리나 이런 여러 곳들이 많은데도 다 가보지는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기차 레일도 정말 길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기차 레일인 캐네디언 퍼시픽 레일웨이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지금 이게 로고예요. 로고, 노란색 로고 보이시나요? 캐네디언 퍼시픽 레일웨이라는 회사의 로고인데 1881년에 설립이 됐고요. 철도 운송 회사입니다. 위에 보면 캐나다의 단풍국의 상징이죠. 비버가 있는데 저는 또 캐나다에서 살면서 비버한테 쫓긴 적이 있어가지고 비버를 봤을 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자, 일단은 여기 캐나다의 이 회사의 한번 홈페이지를 제가 또 들어와 봤는데 보면 캐나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캐나다의 전역이랑 그리고 미국 북동부의 총 연장 19,000마일의 철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러시 시대에서 이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채굴이 됐던 광물을 좀 옮기기 위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캐나다의 주요 화물들의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기업이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Our Markets. 여기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요. 자동차도 운반을 또 한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 철로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나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캘거리도 있고요. 여기에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 몬트리올도 있고 토론토도 있고요. 뉴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카고도 있고 이렇게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렇게 쭉쭉쭉 뻗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판매를 옮기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석탄도 있고 에너지라던가 에탄올, 곡물 같은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광물이나 식품 등을 주로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문 글로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2010 화면에 가시면 해외 주식 현재 가창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CP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캐네디언 퍼시픽 레일웨이인데 이거를 줄여서 CP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와 보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시가총액은 456억 US 달러고요. 한화로는 50조 정도가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운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2010 화면에서 기업 분석을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이 제품별로 어떻게 운반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도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체로 지금 좀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 있는데 여기에 기업 개요를 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매출 비중이 곡물이 24%, 컨테이너가 22%, 석유나 석유화학 제품, 석탄, 뭐 각종 비료 제품, 자동차 부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운송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CP도 역시나 배당을 주고 있는데 배당 현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화면 번호 몇 번이라고 했죠?
2653번입니다. 자, 2653에 들어와서 종목 코드 CP, 종목 코드가 아니라 미국 주식은 티커라고 했죠. CP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배당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달러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이거는 분기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이고, 역시나 지금 현금 배당의 지급일이라던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0601 주식 종합 차트에 들어가서 제가 CP라고 검색을 딱 해봤어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2018년부터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역시 2020년에 코로나19 때 좀 낙폭을 겪나 싶었는데 그 이후로 더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2월 17일에도 345달러 선에서 최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2월 22일 기준으로 보면요, 33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네디언 퍼시픽 레일웨이에 대해서도 영무 글로벌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유의사항 많이 긴데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했습니다.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투자 판단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이 길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강퉁, 후강퉁 제도를 통해서 교차거래가 가능한 홍콩 거래소, 그리고 긴 역사만큼이나 긴 레일을 자랑하는 캐네디언 퍼시픽 레일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